지난해 KT 시절까지 KBO 리그에서 8시즌을 뛴 장수 외국인 투수 더스틴 리퍼트는 어느 팀에서 새 출발하게 될까요? SNS에서 대만 프로야구 소식을 영어로 다루는 CBPL 스탯에 따르면 후방 가디언스 크리스 차이 단장은 오는 13일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L 스탯 루머 가운데 하나는 새 외국인 선수일 것이라며 더스틴 리퍼트를 언급했는데요. 리퍼트와 후방 가디언스가 연결돼 있다는 소식은 지난달 23일 대만 매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후방은 마이클 로리, 브라이언 우드월드와 재계약하고 외국인 한 자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매체는 8일 리퍼트가 후방의 새 외국인 선수로 유력하다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관건은 몸값 차이가 될 전망인데요. 지난달 23일 보도에서 리퍼트는 월봉 5만 달러를 요구했고 구단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퍼트는 2011년 두산과 계약하고 지난해까지 KBO 리그에서 8시즌 동안 뛰며 214경기에서 102승 51패, 평균 자책점 3.59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최초로 100승을 달성했고 외국인 선수 최다승 보유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KT와 재계약에 실패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리퍼트는 은퇴 대신 현역 연장 의지를 내비치고 새 구단을 찾고 있습니다.